희망과 발복의 기운을 찾는 여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봉선사의 발복 개운의 희망 에너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운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봉선사에 왔습니다. 산 아래 넓은 호수를 끼고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이곳은 MBC 인기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 기안 84가 소원을 빌었던 곳으로 많이 알려져서 더 핫한 곳으로 자리매김이 된 사찰입니다. 오늘은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운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봉선사를 함께 가보시죠. 이곳에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 연꽃 향기가 가득하여서 가슴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곳곳에서 연꽃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잉어와 자라가 많이 삽니다. 그 모습도 보면서 연꽃향을 즐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이 봉선사에 오면은 연꽃이 많은 습지 공원을 지나오면은 고대의 탑이라든가 불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후원 성취를 빌면서 돌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다르듯이 제각각 비는 내용도 다를 거고 소원 내용도 다를 겁니다. 또 한번 보았고요. 내면에서 모두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풍요를 가기 전에 이 범종각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그마한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서는 예불 시간이나 큰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이 종을 울리게 되는데요. 그 종소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마음속으로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한번 잠겨보면 어떨까요? 범정로를 지나서 청풍루로 향합니다. 이곳은 청풍루인데요. 지금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이 누각으로 굉장히 웅장하지요. 그리고 사찰의 고즈넉한 멋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청풍루 안으로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가시면서 소원 성취 촛불을 밝히는 탓에 이곳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가족들의 소원 성취들을 초에다가 적어놓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3층 석탑이 보이고요. 그 앞에는 큰 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큰 법당, 대부분 보면 사찰에 가면 대웅보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큰 법당이라고 현판을 걸어 두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석탑이 3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구조물인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 성취를 빌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천천히 한번 걸어 보십시오. 탑돌이를 할 때는 무언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내 소원이 이 탑을 통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한번 빌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사랑? 아니면 성공? 무엇보다도 재물운이죠. 조용히 자신만의 소원을 빌면서 탑돌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소원 성취를 빌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줬고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선사는 969년에 창건된 이래 아주 중요한 불교 사찰로 자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태조의 등침을 보호하기 위해 봉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된 이후에 그 기복적인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사찰은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장소로 발전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발복과 소원 성취 도량으로 그곳에서 기도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느끼게 하여 삶의 긍정적인 발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봉선사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그 효과는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봉선사는 서울에서 매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뛰어난 지형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면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의 양옆에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밑에는 대학 입시 합격 발언 이렇게 해서 발언문들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던 재물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간음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곧 간음전입니다. 이 간음절의 주불은 관세음보살님이 간음전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로움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부부간의 화합과 애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있거나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면 이곳에서 한번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만혼으로 결혼을 원하는 청춘 남녀가 간음전에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면 인연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지털 불전함이라고 해가지고 복전함, 승부공양, 연탄 나눔, 문화재 보건불사 터치를 하여서 보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수증이 나오는 곳이 있고 카드를 사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즘에 사찰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삼성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삼성각인데요. 현판에는 독성각, 북두각, 산령각 세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삼신, 칠성, 독성 등 이 수호신들이 모셔져 있는데 이 삼성강에서는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삼성강에서 바라보는 봉선사의 풍경은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 속에서 한숨 돌리며 기도의 효과를 느껴보십시오. 삼성각에서 내려오면 좌측에 위치한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지장보살을 모셔놓은 곳인데요.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으며 그 뒤에 열 분의 시왕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천도제를 올렸던 분들의 영정사진이 정갈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요. 이곳에서는 조상님의 명복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지장보살님, 저희 조상들의 영혼이 평온하게 극락왕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상의 복은 후손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상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도 진심을 담아서 고대에 오시면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대의왕전입니다. 약사 유례불께 건강기도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황금 유례 석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 건강과 병마를 물리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는 약사 유례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공양묘와 초를 바치면서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혈당인데요. 옛날 건물입니다. 이 신혈당으로 이동을 하면 간셀보살님의 석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불 앞에서 애군을 맞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원을 간절히 빌면은 애군이 멀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 돼지띠라든가 토끼띠라든가 양띠는 삼재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삼재 애군을 위한 기도를 이곳에서 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박하게 삼배만 드리면 굉장히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이 깃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찰은 특징이 있어요. 반려견, 이 애완견을 같이 데리고 와서 잠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는 사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륵불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님으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미륵불에게 마음을 전하십시오. 공향당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이곳에 오셔서 차 한 잔을 즐겨보십시오.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이 봉선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의 긴장감이 모두 풀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개운과 발복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다음 여정은 또 어떤 사찰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까요? 기대되는 다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찰 탐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실 다음의 여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